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국제유가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카디즈 이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한 논의 과정을 주시하는 가운데 상승했습니다. 이날 유가 상승률은 지난 13일 이후 가장 높았고요. WTI 근원물 가격은 16일 이후 10일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여름 석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 가운데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어서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 석유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6차 제재안을 발표했죠. 하지만 헝가리, 체코 등 러시아 석유 의존도가 높은 회원국들의 반대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는 30일부터 31일 개최되는 EU 정상회의 이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자신하면서 그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독일 경제장관도 유럽연합이 수일 내 합의를 이루거나 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른 수단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언급했죠. 이번 합의의 최대 걸림돌인 헝가리는 러시아산이 아니고 오히려 석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제 공장을 개조하고 새로운 송유관을 지을 자금 유로가 필요하다고 EU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원유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하이가 두 달간의 봉쇄를 마치고 재개를 준비하고 있죠.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부터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돼 원유 수요가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즉, 산유국들은 공급 우려에도 기존 증산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따라서 6월 2일 예정된 OPEC 플러스 산유국 회의에서 기존 증산 규모인 하루 43만 2천 배럴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국제유가 상승의 수혜주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기간 중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합동 정찰에 나서며 카디즈의 군용기가 대거 진입했습니다. 방공 식별 구역 진입할 때는 해당국에 통보하는 게 관례죠.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측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이 한미일 세 나라를 견제하는 무력 시위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군과의 합동 정찰이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1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두 국가에 나선 첫 합동 정찰입니다. 중국군과 러시아군의 전략 폭격기는 모두 6대가 동원됐습니다. 일본 방위상은 도발 수위를 차츰 끌어올릴 것이라며 쿼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연례 훈련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순방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 7월, 2020년과 21년은 각각 12월과 11월 등 하반기에 훈련을 진행해 오다가 이번 훈련은 갑자기 5월로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합동 정찰로 또 서방과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정찰 활동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방위 산업 쪽도 오늘 시장에서 흐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이슈들 두 가지 함께 보셨습니다.